소린아, 아까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해봐. 아니, 저 오늘 합방이 있어서 좀 술 천천히 달릴 거예요. 저 오늘 좀 밤에 또 공포게임 합방이 있어서 오늘 많이 못 달려나. 오늘 좀 조절 좀 해야 돼. 재밌네. 아, 나 진짜야, 진지해 지금. 형 오늘 달려도 돼요, 형은?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 마이크 여기 있어. 오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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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술 좀 드세요, 박진님? 아니요, 저 주량 거의 소주 반병 좀 넘나? 와, 와. 여기서 상위 뭐야? 상위권이네. 상위권이네, 진짜? 푸리니, 이슬톡톡 한 캔 와라라 한 캔 반. 그래, 딱 정확히 저 세 캔 저거 있잖아. 이거 우리 거야. 아니 확실해. 아니 그렇게 술빈이라면서 술은 왜 이렇게 많이 사왜 사는 거예요? 누가 박진님 술 잘 드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예요. 미안하지 마. 그러네, 얘 입장에서 잘 먹는 거지. 아, 저, 나 저거 내 꿈이야. 아, 그래서 약간 처음에 소주 두 병이랑 피처 하나 딱 살려 했거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술 먹방인데 이거 세 개 있으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 아니 다섯 명이서 술 먹방 하는데 소주 두 병에 맥주 하나가 말이 돼? 형 왼쪽 예쁜 누나 누구야? 프린이요. 아, 그래가지고 소주 4병 샀지. 형 뭐 다이어트 4개 한다지 않았어? 왜 이렇게 열심히 먹어? 오늘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컨텐츠를 했어가지고 오늘 결과 발표 날인데요, 아침 몸무게 재보고 가능성이 있으면은 오늘 술만 먹겠다고 양해를 구하자. 가능성이 없으면 가성이 맛있게 먹자라고 했는데 그냥 맛있게 먹기로 했어요. 가능성이 없었구나. 다들 도와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각자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레진 코믹스에서 바나톤 연재했던 와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진 코믹스에서 자다준을 연재하고 있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실내부 피를 연재하고 있는 박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술 먹... 저는 남봉입니다. 유튜브 이제 시작하려고 그 편집자 한 분이랑 썸네일로 한 분 구해놨거든요. 편집자 한 분만 더 보시면 바로 합니다. 유튜브 이름을 남봉이의 알탕깡이 해가지고 알탕도 이러고. 너무 광고잖아. 알탕집 하시는데. 알탕집을 그렇게 크게 하신대. 아, 그러면 남봉의 알 이건 어때요? 남봉 알. 남봉 알. 놀랍게도 별명이 남봉 알. 아, 이 알탕에 자부심 있는 분이었네. 남봉 알탕. 그 2인분밖에 안 나와요. 오 쉣. 2인분 팔면 끝이잖아. 이래서 문 닫아. 문 닫아야 돼. 저는 쫀득의 왼쪽 구라를 맡고 있는 쫀득의 베스트 프렌드 프리라고 합니다. 아, 3인분이다. 아, 이 친구가 이제 또 뱀의 프라리라고. 프라리여서. 너 왜 프라리야? 왜? 니 왼쪽 프라리라서. 너 왜? 너 왼쪽 프라리 누구야? 아직 안 정했어. 모으고 있어. 안녕하세요, 방송 주인 쫀득입니다. 끝이야? 반갑습니다. 아니, 방송인데 뭐. 레진 코믹스에서 바나나 툴 연재했고. 쫀득이 나 어떻게 됐어? 아, 저 26이에요. 편하게 오빠라 부르시면 돼요. 아, 근데 오빠라 불려도 안 이상할 것 같아. 행사장에서 지인들이 모이잖아. 의리차라도 오 잘생겼어, 오 예쁘셔요 이렇게 얘기 오가잖아. 근데 여자분들이 오죠. 어, 박진이 화장품 뭐 쓰세요? 쿠션 뭐 써요? 면도 써요? 와 대박이다. 웃긴 게 뭐냐면은 뭐 화장을 하는 것까지는 뭐 보편적이야. 요즘 화장 하잖아 대부분. 그래. 근데 얘는 조금 더 입각해서 닉삭 쓰시고 안장대를 찍는다든지. 아니 나는 원래 다리가 그렇다니까. 다리가 원래 길었어 나는. 점층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또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 이제 가장 유명한 썰 중에 하나가 만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 그건 누가 몰라. 아니 모르는데? 여기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을 거기 때문에 뭐 자세한 썰은 뭐 유튜브로 보셔도 되지만 여기서 한번 더 들으셔도 괜찮은 게, 중국집 음식을 먹은 거야. 그때 당시에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단투, 레바, 환뎅, 그 다음에 박쥐, 내린 작가 아니라 접혔어요. 이 네 명에서 중국집을 먹고 있는데 서비스로 군만두가 4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군만두 배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이죠? 하나씩 먹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쥐가 이제 하나 먹었어. 하나 먹고 나니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우와 많이 남았네 하고 하다 더 먹었어. 그 다음에 단투가 뭐지? 사람들이 먹었나? 두 개밖에 안 남았네. 나도 하나 먹어야지 하고 하나 먹었어. 만두가 하나 남은 거야. 두 명은 아예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박쥐가 방금 단투가 먹었어 이러고 뒤집어 씌운 거야. 그러니까 완전 누가 먹었어 하길래 마지막에 단투가 먹었어 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다 짜놨잖아.
그 외에도 방송에서 못 풀 비용 시설들이 참 많은데 이 이상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분율이 어느 정도예요? 아 비방용 썰이요? 네. 딥웹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들어가면 안 되는 사이트 그거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의 모든 커뮤니티와 정보는 진짜 지동만큼 있어요. 이 딥웹이라는 것은 요만큼의 빙산이 있으면 그 일각이 이만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딥웹이라고 해요. 이게 썰의 비용 시설이에요. 건배사라도 하죠. 건배사 우리 박지가 한번. 오케이. 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맵을 위하여. 공소시효를 위하여. 근데 프린이 공부기에 잘하긴 하더라. 파스모포비아인데 프린이 혼자서 안 돼? 네, 옛날에 프린이 되게 팬이었는데 공포게임 스트리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친구가 되니까 별거 없더라고. 결론 이상한데? 아 확실하네요. 별거 아 덕진님 별거 야, 진짜 딱 느꼈어요. 덕진님 후속됐어요. 아 진짜 확실해요. 너 진짜 미친놈이야. 나는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내가 VR 세계를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 VR 챗은 남성 10%에 여성 90%. 뭐? 왜냐면은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가 40%. 야! 네 세상이다. 야 박재야 왜 빌려줘? 어? 뭔데? 너도 VR 세계로 돌아갈래? 이거 쓰면은 왜? 바로 본박지 될 수 있어. 너의 성 정체성을 찾는 여행. 본박지 방뇨. 그니까 러 속이지 않는 방뇨. 속이지 않는 여우. 아 그렇네. 아 당당한 여우. 어, 당당한 여우. 문제 될 거 없네. 뭐 여름 여우 정도 되겠지. 짠. 자. 야 프리나 그러면 테이프 너 있는 거 아니에요? 피는 끊긴 적 있어? 아니 소주 한 병을 15분 안에 마신 적이 있거든? 그때 이제 내 친구가 헌팅 술집 분위기 좀 맞춰달라고 해서 이제 걔네 속도 맞추다가 집 앞에서 토하면서 내 발로 걸어놔. 나 필름 끊긴 적 딱 한 번 있어. 막걸리 마시다가. 얼마나 먹었는데? 9잔 연속. 어떻게 끊기냐면은 대학생 다닐 때 내가 늦어가지고 벌주처럼 마셨단 말이야. 먹고 아 너무 상태 안 좋은데 토할 것 같아서 밖에 앉아있었는데 애들이 나면 혜연아 괜찮아 하고 딱 나오는데 어 괜찮아 하고 딱 일어났다? 나 진짜 가만히 있었어. 근데 벽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이발 딱 찍는 거야. 난 필름 끊기면은 파괴신데. 뭐 어떻게 하는데?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 아니 씨. 나 제일 문제네. 뭐 보셨어요? 뭐 TV. 보셨어요? TV? 아니, 그러면... 친구들하고 펜션 가서 진짜 진탕 마셨어. 근데 일어났더니 난리가 나 있었어. TV에다 불꽃을 날렸어? 람각. 아, 그때 한창 그 리신 할 때여가지고 애들이 그 완전 바로 입쿠 하면서 TV를 부셨대. 그래가지고 말로 입쿠도 했어? 어. 그래서 아, 그 펜션비보다 TV 그 보상이 더 많이 나왔어. 아, 지금 방송 킨지 1시간 16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마셔가지고 지금 나도 우리만 좀 마실까? 그래 우리만 좀 마시. 나 이거 막다 날래. 전도 이거 많이 죽었네. 저 졸려요 벌써. 너도 못 마시네. 소주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야 나 이거 세 잔째야. 아니 나도 세 잔이야. 아니 얘가 박진님이 우리 급으로 마신댔어. 뭔 줄 알았지. 아니 그 남보갈님 급이 어떤 급인데? 남보갈님. 아니야? 아 저는 자연스럽게 공감하다니까. 아니 님이 그거 아니었어? 봐봐 안 듣는다니까 다른 말은 들지는 않아. 진짜 안 들어도 듣고. 아니 아까 나 뽀글님이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반봉. 반봉님. 반봉. 아 죄송해요. 제 이름 빨리 제대로 살아드려. 이름 다시 불러드려. 반봉님 죄송합니다. 아냐? 형은 게임 같은 거 안 해? 옛날에 모바일 게임으로 닌자 대전이라는 게임을 했었어. 거기 난 200 찌르면 내가 한 랭크 할 줄 알았다? 근데 1위 길드 보니까 그 길드가 12명인데 그 사람들 그 현질하고 합치니까 포르색 프로포션으로 세 차 뽑은 가격이 나오더라고. 분당 1000이네. 형 메이플은 쏟았으면 다르네. 아니 그러니까 뭐 메이플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형 저 한 번씩 하나씩 사는 물건들 안 사면 꼭 메이플 랭크 탈 수 있어. 아 명품들. 나는 그 뭐야 도미네이트 펜던트보다 구찌 목걸이가 훨씬 좋고. 도미네이트 펜던트 6줄 딱 뜨잖아? 그래도 안 찍었어. 그럼 참바로 나 메이플. 근데 메이플 아이디는 마우스만 딱 갖다 대면은 와 존나 비싸 보인다 바로 보이는데 구찌 목걸이는 그게 안 보여. 능력치도 없잖아요. 맞아. 능력치도 없잖아. 이거 게임 뭐 백스 올라가? 백스 올라가? 힘 올라가 이거? 아니 힘 어? 가오만 올라가잖아. 아, 이거 강화돼? 이거 몇 성이야 이거? 22성 돼? 압구정 안 되잖아. 메이플로 가면은 어? 천원도 안 해 천원도. 어? 진짜 메이플도 천원도 안 해. 추억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어? 이게 진짜 이게 일반인이고 이게 비정상인들인데
이 새끼 입고 있는 반팔 티 봐요. 스톤 아일랜드 씨발 입고 와가지고 씨발 이 새끼 다니. 너 그 반팔 티 팔고 그냥. 이거 네 개 있어야지 내 메이플스로 어때? 나는 미친 새끼 아니야. 자 이게 뭐? 솔직하게 예 아니오 바로 3초만에 대답하기. 어. 나는 네가 게임 한 것과 지른 돈을 부모님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예 아니오. 하나 둘 셋. 미친놈아 씨발. 아니 엄마한테 말 못하지. 게임에 실례한데 화면에 모자 쓰고 계신 아리따운 미인분은 누군가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그 본박지님이라고. 본박지요. 남궁하게 네, 본박지님 그 논란 만들기 전에 정확히 자기 성별을 확실해 주시고 아시죠? 맞나요? 또다들은 사건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최초 아닌데 인터넷 방송계? 난 실제로 봤었어. 유튜버들끼리 풋살 모임 하는 거 있잖아. 어. 거기에 류미님이 진짜 자기 여자친구한테 좀 소개하면서 딱 데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꾸벅 이렇게 하다고. 근데 막 트라우마가 있어서 말은 못한대. 하지만 그때부터 류미는 스텝을 쌓고 있던 것이었어. 아, 예. 이미 알고 있었구나. 어. 혹시 메이플해서 그런지 스펙은 진짜? 뭐야? 아니 훨씬 그 비주얼적으로 좀 신빙성 있어가지고. 맞아, 네가 했으면은 마스크는 안 벗고 다녔을 수 있을 거야. 어. 근데 나는 VR 친 사람도 느꼈어. 내가 실제로 보거나 아니면은 얼굴 까고 목소리 까고 다 까기 전에는 남잔지 여잔지 믿으면 안 되겠고. VR은 진짜 못이잖아. 아니 VR은 남자 여자 목소리 나니까 진짜. 아 진짜? 그래. 그 어떻게 가는 거요? 아 목소리 변조 잘하는 사람도 아니, 있고 그 기능 쓰는 사람도 있고. 아 그거를 양성류라고 전문적으로 해. 나 토크에서 한창 놀 때 여자 목소리 내는 연습방이라고 방도 있었어. 그 방법이 뭐였냐면 나는 안 되는데 니들 되는 게 있는지 봐봐. 나는 그걸 완화나 소리가 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자. 되는 사람 있는지. 손 시려울 때 호흡 부는 거 있잖아. 그거를 약간 그 여기다 목소리 살짝 치면 하면서 거기다가 진성을 약간 섞어. 되는 게 있어. 되는 사람들 있대. 그래서 난 이거 하다가 어라 이런 목소리가 돼버렸네. 야 이제 완화나가 탄생한 거야. 아니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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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형 기분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 와 봄나무들 미래의 봄나무들 지린다. 씨발 뭐야 이게. 처음 알았어. 이 목소리가 뭐지? 다행이다. 유튜브 거리 하나 나왔다. 동물쇠 잘 내는 거 있어요? 동물쇠 못 내요. 소 없어. 나 개인기가 없어 나는. 나도. 저 대리 소리. 말소리 너무 좋아. 해봐. 그게 말소리 시죠? 어? 우와. 우와 더 잘한다. 이거를 초 고음으로 하면 돼지 소리가 나고 초 저음으로 하면 소 소리가 나고 중음으로 하면 말소리가 나는 거야. 중음. 어. 올리고. 돼지. 오. 낮음. 우와 진짜 진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다. 난 말 닮을래 얼굴로. 말 닮았네. 가자 이제. 그러면은 엔딩은 남봉님이 말 얼굴 묘사해주고 내가 뒤에서 말소리 듣는 걸로 끝내자. 합체. 야 합체. 쫀득이는 디귿 뒤읍상 디귿 뒤읍상 이려! 이라! 집에서 혼자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 도래다께 주요 이요사